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템배팅을 해보도록 하지요. 응축이 아쿠아틱 메이크 마이스터링 엠블럼 보조무기가 되어 있군요. 이렇게 나머지를 맞춰야 되는군요. 무기도 맞춰야 되고. 아, 그렇군요. 무기를 먼저 봐야겠네. 모자 17성 달아야겠네. 아, 그렇네. 모자를 샀다. 상하이 무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벤트. 실블린 고귀한 이피어. 아, 고귀한 이피어는 따로 깨셔야겠구만. 일단은 스웨터 효과 뭐 생각한 거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일단은? 사카, 앱술 가야겠는데? 3카 오입해야겠는데? 메모리 없다, 근데. 없어. 할게 없는데? 누구요? 나중에 저도 200억 맡겨볼게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근데 왜저 표시는 구석탱이에 들어가 있습니까? 다시 빼와. 아, 무기 살게 없는데? 난해하네요, 벌써부터. 아케인? 설마 아케인 가는 겁니까, 이거? 아, 안 되겠네요. 아케인도 없네요. 재밌네. 아케인도 아예, 아니 법사 매물은 원래 항상 있는데, 법사 매물이 없네. 야, 스태프가 없네요. 유아를 파셨구나. 29억이나 해? 그래. 보조 41억이면은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좀 비싼 감인가? 아, 그러네. 야, 기본 가격 어마무시하네요. 야, 이거 어때요? 와, 별두 개만 달면 되는데? 아, 근데 에디도 해야 되고. 이거 괜찮아 보인다. 아, 개 땡기네. 별로입니까?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는 별두 개만 달면 되고, 유저함 있으니까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은데. 그 추업도 5에 54면 6에 54나 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뭐, 제 의지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큐브를 해야 되고, 별이야 뭐 막고 하면 되니까.
도박적인 손데 가격이 아주 좋아요. 60만 불이고 하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진짜 싹 괜찮다. 지금 이벤트도 돼 있고 완작 다 돼 있고 추억 괜찮고. 물론 에디오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얼른 사야 됩니까? 좋네요. 다른 거에 비해. 아, 근데 도박적인 술을 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거 제가 주인장이 아니어가지고. 저였으면 했겠지만은.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아니, 근데 레전밖에 없어요? 왜 다 레전이야? 검색하면은? 근데 이렇게 다 스타버스 하고 싶게 다 생겼냐?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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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습니까? 이벤트 이벤트 하니까 별 하나만 올리면 되는데. 아아 진짜 미치겠네. 허 왜 이렇게 다 괜찮아 보이냐. 비싼 거겠죠? 일장 돌려야 되고 착해야 되고. 어어 이런 거 좋다 차라리. 아 괜찮네. 별만 올리면은 착도 괜찮은 것 같아. 별 올리면은 저희의 기대치는 여기까지 놓을 수 있겠네. 야 제가 막 도박하면 안 되겠죠? 제 아이디 아니니까. 치프 글로브 메이지 글로브 제가. 아, 이건 두 개밖에 없네? 선택의 여지가 없네, 여기. 아, 50억은 안 되겠다. 근데 진짜 매물없다. 아 메이즈 게이브 메이즈 게이브 한번 검색해보도록 하지요. 아주 무난한 것 같은데 26억이면은? 괜찮아 보이네. 이거 어떻습니까? 그냥 무난한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더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가해질 문제인가? 마음 같아서 이거하고 싶다. 추업이 너무 안 좋아. 그래도 90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난한 것 같은데.
아, 시세가 항상 문제인 것 같아. 뭔가 사기 되게 부담되게 다 돼 있어. 아, 좀 기다리면 또 싸게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담감들이 있거든. 시세 검색이 항상 문제지. 아, 90급 볼 수 있긴 한데 팔 때 좀 문제 있을 거예요. 공격력은 사람을 또 싫어하더라고. 그냥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도 되나요?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 것 같고 싼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살만할 정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들다기보다는 그냥 살만하다 이런 느낌이라서. 아, 많은 요청들이 옵니다. 아, 너무 템 세팅을 느리게 한다. 제가 1회차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도적분이셨는데 이전 템 세팅이었죠. 제가 했었는데 1회차 때 무기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지난 뒤 아무것도 못 샀습니다. 너무 싼 것만 고르다 보니까는. 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냥 적당히 살만하다 싶으면 사는 게 좀 난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지쳐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분도 그랬지. 아, 시간 상관없습니다. 싸게 길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이틀 3일 4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지쳐서 혼자 텐세팅 하시더라고요. 네네. 무기 하나 사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샀거든. 저도 천천히 해주려고 하죠. 그랬더니 안돼. 그분이 혼자 했습니다. 결국 살만하다 싶으면은 그래가지고 저도 천천히 맞추는 거 좋아하죠.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살만하다 싶으면은 살려고 좀 생각 중이에요. 솔직히 그렇게 손해는 안 볼 것 같고 그냥 평균가 정도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렇게 싸지도 않은데 살만한 것 같은데. 아,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제가 일주일 뒤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했었거든. 그러면 또 힘들어 하시더라고. 결국에는 다 떠나고 혼자 맞추시더라고요. 뭐 남았죠? 네, 이제 무기가 제일 중요한데 무기를 못 맞췄네. 망토, 신발, 장갑, 견장, 상하이를 맞춰야 되는구나. 더니치, 로봇. 아니 뭔데 이거는 29억까지 가냐?
말이 온데 이거는. 22억 18%에 30억 두 줄에 5에 68. 아니 이거는 아 저 이거 땡깁니다. 어떡합니까? 땡기는 거 사도 되겠습니까? 저 이게 땡기는데요. 5에 40에 마력 오고 완작 다 돼있네. 이 아이템 구미가 당기는 아이템인데요. 별 2개. 그래도 애들 두 줄이 낫지 않을까, 그지? 거의 그 가격이 그 가격인 것 같으니까. 요거 하겠습니다. 아, 땡기면 사자, 그냥. 어, 그렇지, 그렇지. 적당한 투자겠다. 저희가 산 가격이 25억이죠. 혹시 유전 바를 생각 있습니까? 차라리 이런 게 난 것 같은데. 5에 48에 마력 6이고요. 완작돼 있고. 20억인데 유전 바르고 하면은 더 낫지 않을까? 도박이라서 도박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아 근데 이런 거는 좀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아 도박은 좀 그래. 근데 신발은 사왔는데. 아 이거는 스타포스는 막고 할 수 있고 AD는 큐브 해야 되고. 근데 가격이 10억밖에 안 해가지고 이거는 해야 돼. 천천히 해도 상관없지만 가격이 너무 좋았어. 6에 54 주업에 완작돼 있고 15성 달려있고 10억이니까 이거는 사는 게 무조건 맞았던 것 같아. 그죠? 나는 이게 땡긴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28억이니까. 유자음을 발라서 리커버리 치고 큐브를 던져가지고. 장점이 하나 있어요. 큐브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15%도 문제긴 한데 두 번째 장점은 큐브 돌리다 보면 레전 갈 수도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긴 하죠. 일단은 킵하고요. 멘투스? 배지가 없지요. 배지를 하나 구입하고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아이디가 아니니까요. 도박은 좀 피하는 게 더 좋아하죠, 사람들이. 제 아이디 아니니까 도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장갑. 장갑 망토는 못 사고, 숄더 못 사고, 벨트. 아, 혹시 더 투자할 생각 있는 것이지요? 맞지요? 뭐지, 이름이? 무슨 벨트더라? 아, 히아데스. 아니, 헤르메스, 헤르메스. 아, 무기 살 게 없어요. 아, 벨트 빡세네. 더 투자할 생각 있지요. 아, 많이 안 할 것 같다고, 이제. 무기는 이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될 것 같네. 방어구 200억으로 맞추고 나머지 이제 무기 지어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18%에 40주.
22. 우선 자체가 되게 비싸네. 18% 인디 40%. 어, 이거 본 거 같은데? 아, 기본 탓인가? 아, 기본 탓인가 보군요. 이것도 본 것 같은데 이거 기분 탓인가? 아, 육성이지 저거는. 무난하네. 에디 에픽이기도 하고 위에 18%인 것도 있고 5에 24 조금이면 나쁘지 않지. 아, 대충 사자고요? 아, 근데 벨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5성씩 사도 사는 게 좋을 텐데. 나중에 팔고 또 사야 돼가지고. 아, 그러면 되긴 하죠. 가격이 문제지 사실. 30번. 15%의 마력도 잘. 아, 위에 건 18%고 추업하고 이런 건 비슷하네. 마력 3에 인트 3으로 자기 있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악셀 쪽은 투자 안 하신다고 했고, 교벌 쪽은,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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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얼마 안 들어가니까. 나머지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토, 에픽 달고. 반지는 이벤트 낄 거고, 실블링 들고. 아, 무기 매물도 없고요. 장갑 매물 없고, 망토 없고, 숄더 없고. 아, 근데 이거는 별은 달아놓읍시다. 이거 달아놔야지. 요거는 할게요. 10억 주고 산 거라서. 이벤트 할 때 달아놔야지. 파방 해야 되겠지요? 와, 파방 비용 엄청나네. 아니, 두 배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 같냐? 오케이. 엄청 비싸네. 아, 두 번에 1억이다. 이게 2억이네요. 12억. 2억. 3억. 아, 왜 자꾸 이거. 4억. 아하. 아니, 여기서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원래 이런 시나리오 아닌데. 이래서 제가 도박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16억 들어갔네. 별 두 개 달았는데 6억 들어갔네. 음료수가 없네. 5에 6에 54 주업이고요. 아, 가격이 8억, 10억밖에 안 해가지고 15성이었는데. 그래서 들고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16억이 들었고,
에디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일단 그렇습니다. 에픽이라가지고 아 여기서 한 세 번 안에만 들어갔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세 번 더 들어간 게 너무 빡세게 들어갔네. 자, 그럼 시나리오를 세워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이것만 일단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섯 개 무기하고 펜던트는 얼마 안 하니까는 아 끝인 거 같은데? 된 거 같아. 그러면은 대강 잡으면은 될 거 같은데요? 그렇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살 게 없는데 이제 끝났는데 이제 살 게 없어요. 그죠? 나머지 찾아봤는데 살 게 없고 나머지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그렇지요? 아 도미는 못 사고 아 메커는 못 사고요. 아 뭐라는 거야? 도미는 못 사고 메커로 가야 되겠죠. 도미네이터. 아 메커네이터죠. 뭐라는 거 자꾸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아 근데 여기 자체에 물량이 왜 이렇게 없어요? 와 메커 먹어서 하면 안 됩니까? 엄청 비싼데? 6에 35짜리 2억씩 하네.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와, 공한 줄 달랐다고 이게 4억이나 해요? 아, 진짜? 상상도 못 하는 일이로. 와, 가위가 얼마야? 아니 가위 가격이 1억 3천 밖에 안 하는데 메커 가격이 이렇게 비싸요? 와 거의 말도 안 되는 느낌인데? 아 모든 스펙업은 해봐야 알죠.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달콩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거 왜 두 번 들리냐? 이건가? 아 해결했습니다. 네네. 나머지는 기다려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럴 것 같고요. 시나리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견장을 가고 나머지 맞춰야겠죠. 1, 2, 3, 4, 5. 아 이거는 근데 유전 발라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구요. 이거는 이제 애전 발라서 쿠프로 만드시고 이거는 토드 할 거고 메커 낄 거고 이제 반지는 이벤트 반지로 깔깍 채워 놓을 건데 실블링 하나 살 거고요. 하나는 이제 고귀한 EPI 반지 하나 끼도록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귀한 EPI 반지 캐스트를 깨야 되겠지요. 메커를 끼고 카우목은 먹는 거 껴야 될 것 같고 그렇고 누구요? 주한스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10개도 반갑습니다. 아 뭐라는 거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나머지 방어구를 20억 내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17성 되어 있는 걸 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투자할 생각이 있다. 조금 더 투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살 거면은 그래도 17성 되어 있는 걸 사오는 게 좋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조금 더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죠? 자, 장갑은 내장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타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돼 있는 거 사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고 나머지야 17성 달아져 있는 걸로 아예 사는 게 좋으니까 좀 더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상되는 가격은 20억대 20억대 그러면은 대강 한 25억씩 잡으면은 75 100 110 140 160 좀 필요하겠는데? 맞추려 했다고. 저는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다 들고 오는 걸 이렇게 맞추면요 뭐 일단은 포스하고 이제 기본적인 거 다 되면은 아시죠? 루시드까지는 가능하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좀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애매해가지고 원래 200억으로 앱술 가는 게 말이 안 되지만은 보조하고 이제 앰블이 있다 보니까 보조가 있다 보니까는 그런 시나리오가 좀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네. 앱술 하려면요 무기 보조가 일단 얼마가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나서 앱술 하면은 부위당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그럼 다섯 부위 하니까는 100억에서 150억 잡고 보조무기 무기 뭐야 레전더리 유니크 생각하면은 거의 한 60억 70억 잡아야겠죠. 그러면은 500억 정도면은 여유껏 들어갈 것 같은데 최소한. 시나리오대로요. 무기 60억 잡으면 70억 잡으면은 얼마가 더 필요하냐. 자 25억씩 잡어. 25 25 45 75 100 110 40 150 160 무기 살 돈 필요하겠는데요. 실블링하고 이거 다 하려면은 무기 살 돈까진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소리가 울린다. 제가 멀리 말하도록 하지요. 그게 싫으시면은 스펙을 내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니크의 17성의 옵션보다는 그 아래로 내려야겠죠. 나머지 부위를 내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모자를 이런 식으로 사가지고 요런 느낌 아니었군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 부위를 17성에 그런 식으로 에픽 이하에서 나머지 부위를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자는 얘기 맞지요? 맞습니까? 오케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지. 일단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지.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요. 나머지 부위 내리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일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